물론 철학관이 잘 지어요. 이름은 잘 지어. 근데 이름을 진다고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성씨 바뀐다고 해가지고 팔자가 바뀝니까? 타고난 사주팔자는 못 숙이는 거예요. 그 이름은 0.2%다 그러는 거야. 100%에서. 옛날에 개똥이 새똥이 있잖아. 왜? 오래 살라고 짓는 거야. 그런 경우지. 우리는 거기서 이름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철학과는 명리, 학문으로 해서 점을 봐주는 거고, 우리 무당들은 신령님한테 여쭤보고, 신령님이 일러준 분들을 해가지고 우리는 공수를 준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많죠, 사실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할 분들이 네. 궁합을 보러 가야 돼요. 네. 철학관을 가야 돼요? 아니면 점집을 가야 돼요? 아, 점집을 와야지, 점집을. 궁합을 보잖아, 궁합. 궁합을 보면 해가지고 택일 할거 아니에요, 택일. 그런 날짜 잡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여탐을 해야 될까, 여탐. 혼인 여탐을 하는 거야. 잔치를 하는 거야, 미리. 조상님한테 먼저 고하는 거예요.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 혼인을 합니다 하고 조상님한테, 신령님한테 먼저 고하는 거예요. 그게 상견례야, 그게 바로. 원래가. 조상님한테.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먼저. 철학가는 그걸 모르잖아. 우리 법도인데, 법도. 우리는 유교 사상이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사상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시조가 누구냐? 장군 할아버지요. 으뜸이지. 그건 모르고, 다 몰라, 지금은, 그걸.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무조건 점심이다. 그럼! 내가 한마디 허리다. 지금 뭐야? 재앙이 뭐야? 코로나19. 그게 뭐야? 옛날 같으면 뭐야? 연병이야, 연병. 어? 그럼 옛날에 홍역 마마 알우? 홍역 아니야, 그게? 그게 마마야. 홍역 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엄청 죽었지. 옛날에 말도 못하지. 그러면 무당집에 와가지고 마마떡을 해서 배송을 해야 되는 거야, 배송. 먼저. 그러면 안 죽어. 지금은 뭐야? 코로나. 떡을 해서 배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딱한 사람들아. 물론 의술이 좋고 의학이 좋아.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속을 따라야 돼. 점심 찾아라. 아유, 그럼. 와서 관제도 풀고. 지금은 연병이 돌잖아, 연병.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유럽이고 미국이고 해서 뭐 중국은 기본이고 아주 그냥 세계에 가득 퍼져 있잖아. 그러면 가가호호, 뭐 면면천천, 무슨 기독교니, 뭐 천주교니, 뭐 불교니 상관이 없어. 무당집에 와서 풀고 가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어. 천살 만살 풀어주면서 애군도 풀어주고 재앙도 풀어주고 코로나19도 풀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와라 이거야. 와서 풀라 이거야.